점심시간이 시작되자 직장인들이 구내식당으로 모여듭니다. 긴 줄을 기다려야 하지만 인근 식당보다 싼 반값 점심에 운전성실을 이룹니다. 우선 가격 대비 밥도 맛있고요. 또 밖에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또 이게 모든 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생겨서. 청주시와 여성소비자연합이 이달 음식점 1,2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청주 지역 외식 물가는 1년 새 14%나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고 외식 물가 지수는 30개월 연속 상승 중입니다. 삼겹살이 37.45%로 가장 많이 올랐고 다음이 동태찌개로 34.16%, 불고기 버거와 탕수육, 버섯찌개, 부대찌개 등이 모두 20% 넘게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만 원선을 넘어섰던 청주 지역 점심 평균 가격은 만 원 중반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상당구가 14,000원 선을 뚫고 올라섰으며 흥덕구와 서원구, 청원구 순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 추세는 누적된 원가 상승 부담 증가와 서비스 물가의 높은 지속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어 물가의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들어 점심시간 주요 업무지구의 편의점 카드 결제액도 20% 이상 증가하면서 편의점에서 한 끼를 해결하는 직장인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